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이야기. 오늘은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조사와 이목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전국시대의 말기, 혼란시대에 조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파와 인상여 열전을 먼저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서 조나라의 명장 조사, 그리고 또 조사의 아들 조갈 장군이 있는데 조갈 장군의 어머니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목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경험과 실전이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탁상공론은 이론에만 그칠 뿐이고 그로 인한 지략은 나라를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나오고 있는 고사성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주고슬, 그래서 아교교 기동주, 드드릴고 검은고슬, 이렇게 해서 검은고줄을 잡아주는 것 중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옮겨가면서 줄에 어떤 조율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검은고를 탄다는 뜻으로서 규칙만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우에 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교주고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상단병, 총이지, 그 다음에 위상, 말할담, 병사병 이렇게 해가지고 조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이 위에서 병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탁상공론하고 똑같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쓰임에서는 필요 없음을 뜻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병사지야, 병사병 죽을사, 땅지 오조사야. 조사 이야기, 조갈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쟁에서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로서 어찌 보면 사람이 전쟁에 나왔을 때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다.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조사는 처음에는 조나라의 어느 지역에 조세에 징수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과세 부과하는 그 직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사가 평원군, 여러분 평원군 열전에서 나왔었죠. 평원군은 조나라의 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자였던 거죠. 이 평원군이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사가 평원군 집에 집사겠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9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뭐 좀 간단간단했나 봅니다. 이에 평원군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조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조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군에게 당신은 이 조나라의 왕자님이시다. 당신같이 이렇게 지체놓고 윗사람이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라의 법에 뭔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와 같이 법이 무시된다면 그 나라는 쇠약해지고 결국은 주변 강국에 침입이 있을 때 망하게 돼 있다. 그때도 나라가 망하는데도 당신이 지와 같은 부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납세를 해서 국력이 좋아지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나라가 강해지면 감히 주변국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금 징수를 더 강요했던 거죠. 이때 평원군의 성격, 여러분들 지난 평원군 이야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사람은 좋아하지만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평원군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고 깨닫고 오히려 이와 같은 조사를 이런 세금 징수에 둘 게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관장하는 곳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나라 왕에게 추천을 해서 이제는 국가의 세금 징수 관리자에서 이제 국가 재산 관리자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그 뒤부터 잘 걷어지고 나라도 좀 더 좋아지면서 백성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장군은 원래 그 출신은 국세청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사가
얼마 뒤에 장군으로 임명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연여라는 땅을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까이 있는 조나라가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도와줄 겸 조나라 왕이 당시 그 장군들이죠. 지난번 얘기했던 연파 장군. 그 다음에 연나라에서 공을 세웠던 아기의 아들의 뭐 친척지간 되는 악승이라는 장군. 그 다음에 조사.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대책을 세웁니다. 연여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지 각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연여를 구한다는 것이 여기서 또 멀기도 하고 또 지역이 좁고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서 그 연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자리에서 조사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험하고 좁은 지역이죠. 이렇겠지 쥐 두 마리가 쥐 구멍 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형세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결국은 용감한 쥐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나라 왕은 다른 사람들은 다 대책이 없다고만 하는데 뭔가 대안을 세워준 조사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 연여를 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기원전 270년인데요. 조사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연여를 구원하러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조사는 자기 군사들에게 앞으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을 베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으로 전투에 나갈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조사는 그러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주관을 정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군사작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여 가까이에 정찰병을 보냈는데 이 진나라 군사들이 잘 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 진나라를 빨리 공격합시다. 빨리 공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자기 이야기대로 또 작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을 잡아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러니까 효시를 보이는 거죠. 그 이후로 조사 장군은 28일 동안 어떤 변함없이 출정한 그곳에서 보루만 쌓고 공격은 하지 않고 지키고만 있는 겁니다. 이때 진나라의 첩자가 조나라의 진영 안에 들어와서 상황을 싹 살피고 진나라로 돌아가서 알립니다. 자, 저 조나라는 공격할 생각은 없고 지금 성만 튼튼히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조사는 그 첩자를 일부러 그렇게 보고하도록 살려줘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조사는 이런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기습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군인들은 칼과 활, 화살 뭐 이런 걸로 싸우다 보니까 갑옷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무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다 보면 무겁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사는 갑옷을 벗게 하고 군사들을 경량화시켜서 일부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진영이 있는 곳까지 아주 근접하게 접근을 몰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군사 책임자들 중에 한 사람이 허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조사에게 자기의 작전 계획을 당신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다 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너는 한단에 수도에 돌아가서 전쟁 끝난 다음에 내가 죽여주마.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허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까이 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고지가 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 고지, 북산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병력들이 저 고지에, 북산이라는 고지에 먼저 올라가서 대비를 하고 있고 진나라의 공격이 오면 우리가 위에서 쉽게 물리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는 허력의 작전 계획대로 이행을 했고 진나라는 그 전투, 연여 전투에서 조나라 군사에게 패하고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조나라가 진나라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조사는 조나라에서 마복군이라는 이름에 봉해지게 되고요. 군사작전을 목숨 걸고 이야기한 허력이라는 사람은 국위, 그러니까 장군 다음에 주기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BC 269년입니다.
근데 허력은 원래 작전에 참견을 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조사장군은 조나라와 진나라가 연여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에서도 자기의 기량을 발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사장군과 그의 아들 조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이 내용 조사와 조괄에서는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평전투 아시죠? 지난번 백기열전에서 백기 장군이 조나라의 조괄 장군을 무찌르고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5만 명을 생매장시켰던 사건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조괄 장군이 그 당시에 조나라의 대표 장군으로서 패전을 하게 된 그런 장군이죠. 근데 이러한 장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였던 조사는 죽었고 또 그 당시 인상여도 병으로 전쟁에 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연파 장군만 남아있었는데 처음에는 연파 장군을 조나라에서 장편 전투에 파견을 했어요. 장군으로. 근데 이 연파 장군은 성을 지키기만 하고 보루를 쌓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계속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연파 장군은 기회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진나라 재상인 범저가 조나라에 간첩을 보내서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을 내냐면 진나라가 무수하는 것은 저 연파 장군이 아니라 조사 장군의 아들 조괄 장군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지금 연파 장군은 뭐 전쟁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조괄 장군이 나올까봐 우리는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죠. 근데 이때 조나라의 왕은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괄 장군으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괄 장군을 대표 장군으로 연파 장군을 불러들이고 조괄 장군으로 바꿔버린 거죠. 당시 이 조괄 장군은 상당히 성급하고 아직은 애숭이였었던 겁니다. 인상여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습니다. 조괄 장군을 파견하는 걸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조괄은 아버지의 병법책만 읽었을 뿐이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애숭이인데 왜 그러한 애숭이를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인상여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조괄을 출정시켰고 또 이를 비교해서 인상여가 한 고사성어가 고주고슬, 아까 말씀드린 악여교 기둥주 두드리고 검은고슬, 그러니까 검은고의 기둥을 악여로 붙여놓고서 검은고를 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 뭐 이런 것들만 정해놓고 병법책으로만 공부했지 실질적인 실전 경험도 없고 융통성이 없는 이러한 조괄장군을 내보내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지상담병, 종이짓자의 윗상자, 그 다음에 말할담, 그 다음에 병사병, 조괄 이야기입니다. 종이를 놓고 거기에서 병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지 실질적인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실질적 체험은 없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상현은 조괄 장군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조괄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괄 장군은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 조사가 작성한 군사병법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도 자기 아들 조괄과 이야기할 때는 말로 못할 정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아들의 그 병법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인 것.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조사 장군은 자기 아들 조괄이 잘났다, 우리 아들 참 잘한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괄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사의 부인이죠. 부인이 남편인 조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아들이 현찮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조사 장군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조갈은 전쟁을 무슨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아들 조갈이 이 조나라의 장군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조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조갈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인 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조나라 왕이 자기 아들 조갈을 출정시키려고 하자 조나라의 효왕한테 쫓아와서
글로서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 아들 조가를 장군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버지 조사만큼 능력이 있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조갈의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아들의 아버지 조사는 함께 자기 부하들과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아니면 나라로부터 상과 공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반드시 자기의 후임자들과 아니면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고 일단 전쟁에 한번 나가게 되면 집안일은 잊어먹고 오로지 전쟁에 대한 생각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같이 상을 받으면 후임에게 나눠주고 항상 전쟁을 생각하는 이러한 아버지 조사였지만 제 아들 조갈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졸지의 장군이 된 것 같은데 이 우리 아들은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볼 때도 부하들로부터 인사는 받지만 존경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또 임금님께서 어떤 하사금, 상금 이런 걸 내리면 그걸 가지고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재산 증진에나 신경 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을 당신 왕께서는 우리 아들이 조사 아버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 씀씀이부터 지 아버지와 너무나도 다르니 우리 아들을 장군으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쓰지 말아달라. 못된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 있을까요? 조금 퀘스천이 다르지만 어찌 보면 조괄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보다도 이 나라, 조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조효왕이 그래도 이미 다 결정났으니까 더 이상 말 마쇼 하고 만류를 해버리자 이 어머니가 조나라 효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장군으로 나가서 혹시라도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 못한 것에 대한 연좌제를 저 어머니인 나에게 묻지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 왕이 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까지는 연좌제를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조나라 조갈은 장평 전투에 나가서 성급하게 군을 출정시켜서 진나라의 진영을 공격하다가 포위가 되고 또 퇴로도 막히고 그 다음에 보급로, 보급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약 45일 한 50일 가까이 포위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것을 뚫어보자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결국 진나라에 화살을 맞고 조괄 장군은 죽게 되고 그때 출정했던 40만 명과 그 외 5만 명, 총 45만 명이 진나라의 백기 장군에 의해서 생매장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마천은 역사서에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조괄 장군의 장평전투는 조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평 전투 이후에 조나라는 약 30년 뒤에 진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45만 명이라는 군사를 잃었던 이 조나라가 그나마 30년을 이끌어 간 것도 어찌 보면 조갈 이후에 또 다른 조나라의 장군들의 역량이 있었지 않은가. 충성에 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힘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파장군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연파장군이 장평전투에서 물러나와서 파면되어 버렸잖아요. 조괄장군으로 대체되고. 그래서 연파가 조나라로 돌아와 있는데 그 이전에 연파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빈객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위를 잃거나 권력을 잃게 되면 그 추종자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장군도 파면당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기를 다 외면하니까 엄청 화가 나 있었던 상태죠. 근데 이 장편 전투가 끝나고 또 조나라의 한 단을 진나라가 포위하고 다시 이제 포위를 풀고 다시 돌아가고 하고 난 5년 뒤에 조나라가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연나라에서 연나라 세상 율복이라는 사람이 연나라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저 조나라가 지금 아주 약체가 돼버렸다. 군사들도 다 잃었고 그 후손들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저 조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침공을 합니다. 이때 조나라는 조갈도 죽었고 조사는 이미 한참 전에 없고 연파장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쉽지만 연파장군을 재임용합니다. 장군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연파장군이 재임용되니까 다시 옛날에 자기를 쫓아왔던 추종했던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았던 이 연파장군이 아주 화를 내면서 당신들 나한테 예전에 나를 떠날 때는 언제고 또 내가 장군이 되니까 또 나를 찾아오느냐 하고 확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연파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당신은 어찌 그렇게 판단이 흐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말입니다. 이익 있으면 몰리고 없으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이치를 가지고 뭐 그렇게 원망하고 옹졸하게 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연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알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한 거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권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는 본인이 그 권세를 가졌다 놓쳤던 사람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연파장군은 다시 장군에 재임용돼서 쳐들어왔던 연나라를 물리치고 또 당시에 그 연나라 재상이었던 율복도 잡아 죽이고 오히려 연나라의 땅 성을 다섯 개 정도 더 뺏어가지고 조나라를 굴복시키고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로도 이 연파장군은 위나라도 공격해서 또 성과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이 시점에 그간의 조나라의 왕이었던 효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도양왕이 즉위를 해서 이번에는 세대가 교체되면 장군도 바꾸게 되는 거죠. 악승을 장군으로 또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파장군이 물러나게 된 상황인 거죠. 또 이 악승이 누굽니까? 악의 열전에 나왔던 악의 후손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조나라에서 악승이 장군이 되고 나니까 또 연파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악승을 쳐버립니다. 연파장군이 자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악승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연파가 무서웠든지 도망을 가버리고 또 이 같은 조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연파 장군은 위나라 대량으로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나라의 장군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악승은 도망가버리고 연파는 또 내분을 일으켰다가 저 뭐하니까 위나라로 망명해버리고 그 이후에 조나라는 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장군을 또 찾아서 임명을 합니다. 누구냐면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죠. 이목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연파는 위나라로 갔다가 위나라에서 자기를 써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위나라에서는 연파를 믿지 못해서 기용은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조나라는 진나라에서 자꾸 침공해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이 나라에 있는 연파에게 나 당신을 다시 재임용하고 싶다라는 운을 띄웁니다. 연파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연파도 다시 한번 조나라로 돌아가서 재임용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나라 왕이 연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파의 의중과 상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딱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때 연파하고 사이가 그동안 안 좋았었던 곽계라는 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전해 듣고 위나라로 연파를 알아보러 가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당신 갔다 와서 연파에 대해 보고할 때 좀 안 좋게 보고 해달라 이렇게 뇌물을 주고 또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연파는 자기를 조사하러 온 사람, 상태를 파악하러 온 사람한테 앞에서 밥도 꽉꽉 채워 먹고 또 말 타는 실력도 뽐내 보이면서
자기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곽계에게 사주를 받았잖아요. 그래 돌아가서 조나라 왕에게 자기가 위나라에서 보고 온 연파 장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이 제가 갔다 왔더니 연파 장군이 아직 밥도 잘 먹고 말다는 걸 보니까 아직도 건재합니다. 근데 딱 하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보니까 이 오줌 싸러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지리는구만. 아, 이 장군이 늙었다는 얘기잖아. 하면서 연파 장군의 제2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탈락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나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장교로 복무 중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승진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만 가지고 됩니까? 체력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연파는 위나라에서 다시 조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나라를 떠나서 초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가서 물론 장군으로 임명은 돼요. 근데 그 당시 이후로는 연파 장군의 혁혁한 어떤 공과는 없었습니다. 이 초나라 추순이라는 나중에 초나라의 수도가 된 거죠. 예, 도읍지 초나라 수순으로 가서 장군으로 임명은 됐지만 공을 세우지 못하고 그 초나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연파 장군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초나라에 있으면서도 나는 항상 조나라의 장군으로 싸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나라에 대한 그리움, 자기의 그 본적지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군 이목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나라의 장군 이목 장군은 원래는 북쪽, 조나라가 약간 중국의 북쪽 있잖아요. 그 너머에는 이제 흉노족, 선우라는 그 체제하의 흉노족이 있고요. 이 흉노족, 북쪽의 흉노족의 침탈을 대비하고 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은 그 지역에서 조세도 잘 걷고, 그래서 군사훈련도 잘 시키고, 또 그,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정착민들하고도 이제 잘 융화를 하고, 뭐, 잘 관리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흉노족은 이목민족이기 때문에, 농경민족들이 어떤 그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목 장군은 그 관리를 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울려서 대피하게 하고 모든 주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딱 성만 지키는 겁니다. 나가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뭐 흉노족하고 싸워봐야 뭐 득될 건 없으니까 오로지 지키기만 하는 거죠. 수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대피해서 나가 싸우지 않게 했어요. 그래 이와 같이 계속 하니까 조나라 조정에서는 야 왜 저거 나가서 싸우고 흉노족을 무찌러야지 왜 맨날 지키고 저 안에 성 안에 들어가 처박혀만 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또 그 성 안에 있는 내부자들 안에서도 야 우리 나가서 싸우지 왜 비겁하게 우리가 맨날 성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불만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왕은 이목을 불러들이고 다른 장군으로 대치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 사람은 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은 나가서 싸웠나 봐요. 그래서 막 흉노족한테 오히려 뭐 죽음을 당하고 뭐 재산도 뺏기고 사람도 희생당하고 막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조금 지났다고 안 되겠다. 그 지역에는 다시 이목 장군으로 다시 파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발령을 내려고 이목 장군 보고 당신 다시 나가세요. 딱 얘기하니까 이 이목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나를 다시 그 지역에 복권시켜도 나는 예전처럼 나가서 흉노족과 싸우지 않고 나는 수성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승낙을 해주면 내가 나가고 만약 나가보고 나가서 흉노족과 싸우라고 그러면 나 안 갈란다. 이렇게 딱 뺍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 나가서 지키기만 해라. 그래서 이목 장군은 그 지역으로 다시 발령 나서 성 안에서 전쟁 준비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안에 성 안에 조나라 군사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그 내부의 그 지역에 자산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아마 전략 자산이 전차나 뭐 기마병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차도 더 만들고 기마병도 더 키우고 말도 더 좋게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흉노족을 그동안 수성을 했지만
일시에 한 방에 흉노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군 전략 자산도 모으고 군사훈련도 시켜서 흉노족이 쳐들어왔을 때 유인책을 통해서 흉노족을 왕창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거에 흉노족 10만 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 이목장군이 뭔가 준비된, 계획된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아주 높은 공과를 올린 거죠. 흉노족들은 약 한 그대로 10년 동안 더 이상의 이 조나라의 변방을 괴롭히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나라에서는 이목장군에게 또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고 또 진나라가 막 여러 번 또 그 뒤로도 계속 침략을 해왔으니까 그때도 이목장군이 진나라를 상대로 계속 전쟁을 치러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항상 이 간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간첩을 하나 보내고 조나라 신하 하나 곽계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포섭을 해서 곽계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당시에 조나라의 이목장군하고 사마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조나라의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은 이목장군이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라고 반항을 하다가 조나라 왕 마지막 왕이에요. 천이라는 왕이 이목장군 그 자기 나라에 그 많은 공헌을 세운 그 명장을 잡아서 처형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 조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마지막 조나라 멸망 직전에 마지막 왕에게는 반역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이후로 진나라의 왕전이 조나라를 쳐서 조나라는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진나라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의 열전에 나오는 인상여 연파 열전 속의 주인공들, 연파 장군, 인상여는 먼저 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장군, 조괄 장군, 그 다음에 조괄 장군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목 장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나라 사람들만 이야기되고 있죠. 이 조나라가 사실은 삼진의 조한 위 중에서 가장 막강했던 그런 나라였었고 또 전국시대 초창기까지만 해도 진나라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방력과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 시점에 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임명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조급함이 나라를 더 망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괄 장군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나라는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국가였는데 예전에 소진열전에서도 보면 소진이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육국에 대한 합종을 주장하면서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선두에 섰던 나라가 사실은 조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조나라는 그 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괄 장군의 명석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하여 조나라는 45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망하는 시점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30년을 버티게 해준 장군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연파 장군, 악승, 그 다음에 이목 장군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나라 장군들의 역량과 충성심, 높이 평가할 만했죠. 연파 장군이라든지 이목 장군. 하지만 결국 나라는 쇠퇴하여 진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참 나라의 흥망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똑똑함,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끌고 나갈 때만이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시점에 전국시대에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진나라를 보면 진나라는 그 진나라 내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발굴된 것은 별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인재를 잘 받아들이고 인재를 잘 육성시키고 그러한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국가 신장, 국가의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국가의 위신 향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인재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편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전은 전단 열전입니다. 전단은 제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아기 열전에 전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되었죠. 전단의 꾀에 의해서, 기략에 의해서, 간교에 의해서 아기가 옛나라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다 죽어가던 이 제나라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 전단입니다. 이 전단은 나중에 조나라하고도 같이 협심해서 일했다가 조나라보다는 제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사마천은 이 전단열전에서 이 전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기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어떤 계략과 작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기이한 작전을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다음 편에 전단열전 또 재미있게 얘기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에 저의 사진 눌러주면 구독 되겠고요. 왼쪽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